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오늘. 자.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해요? 다우린도 언더랜드 G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시작점은 뭐 다른 지구인데 유나님이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우린 분들의 의사로 인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이제 37세 뉴욕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그 유나님 곡 중에 하나를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인연이 있어서 꿈이라는 곡이 그래서 다우린이 저희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 25주년 기념 앨범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제 모이게 됐고 저희 대표님이 늘 그렇듯이 옳다구나 하고 덥석 주시고 가자고 앞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공동 연출한 오늘 모두 제 호민 감독님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뒷수습을 하면서 완성을 해나간 다큐멘터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디그리의 대표님 최고킴 대표인데요. 감독 출신이고 처음에 저희랑 통화를 했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촬영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지환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환 감독님이 쫓아오는데 그 첫날은 김복킴 감독 대표님이 오셨어. 네. 그래서 아 매일 오시려나 보다 했는데 첫날만 오시고 안 오셨죠? 그 다음부터 김지한 감독님께서 항상 있는 일인가요? 아 저희의 대부분 프로젝트는 늘 그렇게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에 총대를 매셔야 돼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총대라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어떤 성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독이 들지 않는 와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사실 좋은 기회였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 자체도 원래 자우림 팬이었기 때문에 형님들 인정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25주년 앨범 녹음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녹음기부터 촬영을 하셨어요. 작년 3월부터였죠? 네. 3월에 첫 녹음 기억하세요? 네. 첫 녹음, 촬영. 첫 촬영. 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당시에 이제 앨범 녹음을 하시면서 이제 보통 드럼을 제일 먼저 녹음하신다고 그때 첫 촬영이 그 드럼 녹음 날이었어요. 네, 톤 스튜디오라는 이제 맛보고 있는 거기서 네. 첫 촬영했었죠. 네. 저희 세션 드러머 연성길 씨가 튜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몇 개월간 촬영이 시작됐어요? 그때 3월에 시작했던 촬영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된 거는 8월쯤이었어요. 네. 그래서 7월에 25주년 콘서트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셨던 그 인터뷰인들의 인터뷰를 따는 기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촬영은 8월 말쯤에 종료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페스티벌이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따라가서 계속해서 보충 촬영을 하고, 그렇게 이어졌던 게 그해 연말 시상식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라는 게 대상을 계속 취재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중에서 아 이런 장면 이런 장면이 있었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는 또 저희가 한 말을 다 텍스트로 출력을 해줬대요. 그렇죠. 분량이 엄청 늘어요. 네, 그 항상 이 얘기를 하면은 저희 허민 감독님이 참 네.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는데 이 프린트를 이제 양면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을 때 두께가 이 정도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랑 허민 감독님이 거의 닳도록 보면서 손 그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이거 놓고 빼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와, 진짜 고르시는 과정이 장난 아니시고요. 그 영상물의 양은 참고로 어느 정도 다 찍으신 분량이? 그 제가 허민 감독님한테 전해드릴 거는 그 저희가 찍은 푸티지들이 다 4K 소스였어요. 다 고화질이었고 그거를 이제 MP4라는 좀 작은 사이즈로 압축을 한 용량만 10테라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가 나왔고 이제 전체적인 모든 푸티지의 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용량을 측정을 해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원본은 허민 감독도 안 갖고 저희 회사에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이제 이런 큰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이게 몇 테라바이트 짜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그거 꽉 채워서 이게 한 6-7개 정도 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리즈로 만들면 6편도 네.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네 아주 충분한 소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만 보고 있는 재미있는 소스들도 있어요. 저희도 좀 공유해주세요. 저희 그럼 공약을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팔다리 자르는 심정으로 잘라낸 소스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10만 명이 넘으면은 2편을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